성형외과 의사가 생각하는 잘생기거나 이뻐지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잖아요. 컴플렉스를 해소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관점이에요. 본판 불변의 법칙. 본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에요.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제 의견도 솔직히 좀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곧잘 하는 편이에요. 제 주변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얼굴에 대해서 아쉬워도 바로 성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 뭘 원하는지가 진짜 명확해야 돼요.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본인이 확정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막연하게 예뻐진다 보다 정확히 의뢰된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워너비가 없이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는 없어요. 누구는 여자 키로 치면 180이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는 150이 예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갭이 이만큼인데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면밀히 얘기해보면 우울한 거야. 나는 내 얼굴이 약간 질렸어요. 느낌? 그쵸? 얼굴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얼굴 권태기가 약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은 시계나 백을 하나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아, 그런 얘기 못하게 하지. 근데 지금 병원이 청담동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강남역에 있는 성형외과랑 청담동에 있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와닿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다른 게 있나요? 강남역은 아무래도 교통이 좋고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좀 붐비는 분위기인 거죠. 청담동은 교통편이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교통편을 잘 알거나 아니면 자가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는 네. 곳이다 보니 갈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청담동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에요. 지방의대 졸업하고 아산병원에서 인턴했는데 미용 성형외과 하면은 압구정 강남역이잖아요. 네. 처음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강남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엮이다 보니까 여기서 못 나간 거라 해야 되나? 아, 못 나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 청담동에 있는 병원은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인데 원장님의 수입이 좀 궁금하거든요. 페이닥터 기준으로 네. 했을 때 2천에서 3천 사이.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면 아 여기 대표 원장은 돈이 좀 많았겠다. 압구정에 개원한 친구들은 대부분 현대고, 등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네. 거예요. 네. 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현상만 보시는 거고 처음 개업할 때는 40평짜리 개원하는데 한 1억? 이 정도는요? 평당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레이저 장비는 C클래스 벤츠가 한 대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벤츠 몇 대 있어요? 벤츠가? 네. 다섯 대 있네. 아, 다섯 대 있어요. 그럼 이제 업계에서는 그런 장비가 많은 편인 거예요? 중간 정도. 의사는 손맛이지 이러는 타입이고 그 장비 진짜 좋아하시는 피부과 선생님들은 에. 옛날에 애착했던 장비들은 못 버리시고 새로 나오는 건 또 다 사서 또 다 해보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성형 관련된 짤 같은 게 돌아다녔는데 강남 성형역 그거 유행이 많이 했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살짝 다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랄까? 이유는 SNS 비롯해서 개인 방송? 한 5년 전만 해도 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변하고 간 친구가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요새 모니터 있잖아요. 할머니가 누구냐고 그랬대. 좀 예쁘게 변하긴 했는데 친할머니가 못 알아보니까 아빠가 정말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제 고맙죠. 저도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연예인들 보면 신기한 게 앨범을 낼 때마다 정말 조금씩 이뻐지는 느낌이거든요.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좀 시술이나 수술은 뭐 있어요? 울세라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 표면에다가 바르듯이 바른 것들이 있기는 해요. 스컬트라라고 불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 많이 안 나죠. 그건 시술도 수술처럼 효과가 많은 편이에요? 조금 적은데 데미지가 적잖아요. 그 회복기도 좀 짧고 효과를 극단적으로 바라진 않아요. 내일 촬영인데 좀 부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얼굴 줄일 수 있나요?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아니면 갑자기 햇빛 많이 봐서 칙칙해진 것 같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나요? 이런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해소할 수 있죠. 그럼 탑배우 이런 사람들은 수술 망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수술하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저들은 똑같은 성형외과를 가도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나? 이런 그냥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런 뉘앙스는 아닐 거고 수술 자체는 시간이 3개월, 4개월 걸리잖아요. 회복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프타임이 길 때 하시겠고 숏텀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수술이 아닌 시술 쪽으로 하시겠죠. 그럼 여기는 연예인들 많이 오죠? X도 보고 X도 보고 다 봐봤어. 스킨케어 하고 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편하게.
그러면 이 병원을 개업하려면 열심히 실력을 다 쌓고 나서 개원을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정도를 해야지 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극히 어렵지 않은 것들은 좀 있어요. 레이저 치료, 보톡스 전문 병원, 그런 병원들 운영하는 건 6개월, 1년 정도 연수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수술 쪽을 하신다면은 연수를 대형 병원에서 2년, 3년 이상 하시죠. 지금이야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이게 선택할 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대부분 의대 입학할 때는 슬의생 같은 거 보고 의대를 입학을 해요. 원래는 이제 저도 사람 살리는 의사여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친구들이 형은 마스크가 좋으니까 미용하면 고객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기 있겠다. 그래서 에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귀에 좀 많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보람이 있을 때도 꽤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현장을 뛰셔야 되잖아요. 네. 수술을 하고 많이 어렵다, 좀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담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다, 또는 내가 뭔가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공감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근데 기술자로 연수를 끝내고 딱 보니까 상담이라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거울 보면 모르나? 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죠. 그런 사람 대한 스킬이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상담 실장님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환자들도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래갖고 언제 돈 벌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처음 보는 분이 이런 건 안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면 약간 말하기가 샤이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여기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느낌이 아니라 미용이잖아요. 그러면 진상 손님 많을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좀 있나요? 마음에 안 든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긴 해요. 앞트임에 흉터가 약간 남았다, 이런 거가 해소가 안 된다, 그런 것들 AS를 계속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든다를 계속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있죠. 그게 좀 힘들겠네요. 그건 좀 힘들죠. 그러면은 이게 미적 감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제 요구한 대로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꼭 AS를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안 해줘도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대체로는 성의를 갖고 최대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수술에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요구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저는 요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구현하지 못한다는 건 옛날 같으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가슴 수술 이런 걸 예를 들면 옛날엔 보형물 자체가 아예 동그란 것만 나왔으니까 이 윗가슴이 그냥 불룩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뒤는 윗가슴이 없어지고 훨씬 더 내추럴한 모양으로 바뀐다,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확 이렇게 뛰어넘는 것들이 좀 있어요.